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기사입니다. 예, 청약 시간이 왔습니다. 예, 오늘 청약 소식은 예, 경기도 가평군 가평으로 갑니다. 가평. 예. 예, 옛날에 예, 예, 강변가요제 했던 데죠. 예. 예, 가평역 가까이 있습니다. 예, 모집 공고일이 1월 22일 날 났으니까 예, 여기가 가점제 추첨제 들어가니까 요 가점 1월 22일 날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 가평 자이 예, 한번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가평 읍내인데요. 예, 예. 여기가 경춘선 가평역. 여기서 도보로 쫙 걸어가면 여기 가평 자이 예, 이번에 들어가는 현장이 예,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경춘선 가평역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서울로 가도 좋고 예, 순천으로 가도 좋고 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경춘선 이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 마성역 있죠. 마성역. 예, 마성역. 거기에 나중에 GTX 민호선이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서 갈아타고 서울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는 동네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가평 많이 가봤지만요. 예, 가평은 주로 자가용 몰고 갔습니다. 왜냐? 예, 북한 강변 예, 그 멋진 예,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가평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제 좀 예,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예, 이 가평 읍내 이렇게 터미널이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 읍내 쪽에 예, 편의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들이 별로 없죠. 예, 그 다음에 백화점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자라섬 예, 여기 자라섬 예, 여기 쫙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또 봄부터 늦가을 또 한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관광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예, 여기가 이제 가평 종합운동장인데 운동장 쪽에 이제 가서 뭐 예, 운동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요 가평 안쪽으로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쫙 있죠. 그래서 자녀 교육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미래같이요. 예, 지금 가평에 예, 들어가는데 예, 아마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가평이 앞으로 예, 1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예, 오늘 분양하는 예, 최고 좋은 예, 평수 예, 199제곱미터 12억대입니다. 12억대. 그러니까 가평에도 이제 12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 한번 시세 한번 볼게요. 이번에 예, 들어가는 거 가평자에 예, 34평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이제 1천만 원 시대가 가평에도 열렸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해드린 거 가평 코아로 예, 여기 지금 예, 분양권이 예, 분양가가 33평이 3억. 그 다음에 예전에 분양했던 거, 예전에 분양했어요. 예, 지금 한참 짓고 있죠. 예, 가평 센트럴 파크 더 스카이. 예, 최고 비싸요. 서울은 한 평짜리가 4억 4천만 원, 거의 뭐 4억 5천만 원대 가까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읍내에 있고, 편의시설도 가깝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먼저 분양가가 책정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읍내에서 좀 멀고, 다만 가평역에서는 좀 가깝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가평도 3억 원대에 분양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예 앞으로 전부 다 5억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평자의 장점이 뭐냐? 일단은 경춘선 가평역이 가깝다. 예 그리고 서울권으로 지하철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더군다나 또 이거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예, 가평에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쫙쫙쫙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형성이 되죠.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뭐가 생겨요?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만일은 안 오른다. 그런데 청약 통장을 써야 된다. 청약 통장을 쓰면 다음에 또 제한이 걸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6개월 있다가 전매제한 풀리자마자 판다? 그러면 통장이 아까울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GTX B노선, 예, 마성역이 나중에 개통이 되면은 또 교통이 좋아지는 자리다. 일단은 자연 경관이 좋은 그런 예,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 이 가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점이 뭐냐? 일단은 당첨이 되면요, 당첨이 되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그쪽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 5년 동안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평이나 청평이나 춘천이나 요 근처에 직장이신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걸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펜실 조금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가평에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만약에 서울이라든가 이 또 남양주라든가 이 구리라든가 이런 데에 직장이신 분들이 출퇴근한다 그러면은 예, 기차 타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 직장과의 거리가 좀 멀으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가평자이 청약 들어갈 때 예치금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199제곱미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적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청약 통장 예치금 확인하시면 되겠죠. 가평자이 청약 일정입니다. 특별 공급이 2월 1일 날 있고 1순위가 2일, 2순위가 3일.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청약 어디 가서 하는지 아시죠? 예, 한국부동산원 청약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예, 과거에 그 국민은행 이런 그 통장 개설하신 분, 예, 옛날에는 국민은행에 가서 청약 넣었지만은 요즘은 그게 아니다. 다 부동산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공급 규모 한번 보겠습니다. 총 505세대 들어갑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29층짜리 예, 6개 동. 일반 공급이 270세대, 특별 공급이 235세대 들어갑니다. 59, 76, 84, 124, 135, 195, 199. 199제곱미터에 2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펜트하우스고 여기고 12억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예, 59제곱미터가 2억 5천만 원 전후로 되어 있죠. 예, 84제곱미터는 예, 3억 5천만 원대. 그 다음에 넓은 거 필요하신 분, 예, 특공 들어가시는 분들, 예,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다자녀 이런 걸, 예, 124 정도면 넉넉하겠죠. 예, 5억 정도 예, 들어갑니다. 펜트하우스 12억 1630만 원. 예, 뭐 29층이니까 어쩌면은 예, 아파트가 아닌 이 가평의 예, 전망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가평자의 일반 공급 청약 조건입니다. 여기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 과열지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면 1순위 청약이 됩니다. 더군다나 가평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 공급 들어갑니다. 예, 청약 통장도요. 예, 12달 이상 불입했으면 되고요. 예치금 있으면 됩니다. 예, 청약 2순위. 아마 제가 볼 때는 2순위도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2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치금도 안 물어요. 예, 그냥 통장 가입했으면 됩니다. 예,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이 60%. 그 다음에 85 초과되는 거는 추첨 100%로 갑니다. 그러니까 85 초과니까 어떻게 돼요? 예, 124, 135, 199가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는 추첨제로 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별공급 들어갑니다. 특별공급은 특히나 이제 다자녀, 예,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되죠. 언제 기준으로?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 1월 22일 날 기준입니다. 예,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예, 경기도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 들어가네요. 예, 신혼부부. 예, 뭐,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 다들 아시잖아요. 예, 노부모 부양. 예, 1월 22일 날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을 하고 계신 분이고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그 다음에 세대주야 됩니다. 생애 최초, 예, 생애 최초 예, 세대원 전원이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또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세대원도 가능해요. 예, 과거 5개년도 예,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5개년도 예, 제가 누차 설명해 드리죠. 예, 뭐 2010년 12년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해서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예, 연속할 필요는 없다. 연속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생애 최초는 현재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예 여기 좀 미주알고주알 나와 있는데요. 예 청약 공고문 나가 있죠. 예 거기에 돋보기 놓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게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2019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을 해서 3인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8인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이게 요거 소득 기준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평역, 경춘선 가평역에서 도보로도 갈 수 있는 가평 차이 청약 입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감도입니다. 예, 총 몇 개 동? 6개 동. 505세대 들어갑니다. 예, 상당히 아파트가 멋있네요. 예. 예, 미래 가치 따진다 그러면은, 예, 입주할 때쯤 되면은 아마 프리미엄도 붙어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적어도 1억 이상은, 예, 시세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평에 저렴하게 내 집 마련도 하실 수 있고 거주하다 보면은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가평에는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파트 큰 단지. 지난번에 제가 476세대짜리도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505세대를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평에도 예,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아파트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살기도 좋아지는 거죠. 주가 문화가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예, 가평에 들어가고 있는 가평 자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 소식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청약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 성실함과 바른 인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임 및 경력자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쏟아 부동산 영업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통해서 인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